특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과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리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피는 누구나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나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취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 과 헛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덮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이 신기워져 우리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또 넷째 날 이 자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 그 은혜 그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아들이랑 한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시겠어요? 손이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이렇게 깍지 끼는 거. 이렇게 깍지 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깍지를 끼셨잖아요. 그럼 자기 깍지 낀 걸 한번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 네. 반대로 왼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가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저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네. 저희 집에 식구가 넷인데요. 이렇게 깍지를 한번 꼈는데 네.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셋은 다 왼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껴보라고 반대로 한번 깍지를 원래 꼈던 거랑 반대로 껴보세요.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그럼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3대 1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주일날 꼭 가서 내가 교회 가서 한번 확인할 거라고. 예. 봤지, 반반. 반반이. 팔짱도 한번 껴보시겠어요? 예.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반대로 왼손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요거는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세보니까요 제 딸만 왼손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편하다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같이 기도회에 앉아 계세요. 특별 기도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하다못해 그냥 기도하는 이 기도손도 다르고요. 예. 팔짱 끼는 것조차도 예. 서로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같지 않은 것 어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쪽에서 바라보고요. 어떤 분은 저쪽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그의 출신 지역에 대한 아리마대 사람 혹은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 출신 지역만 공통돼요. 아리마대가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마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 있는 곳이래요. 하지만 이 출신 지역을 제외하고 그를 설명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다 동일하지 않아요. 우선 오늘 본문에는요, 그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해요. 공회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가 덧붙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시선이 다 똑같지 않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누구는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지만 참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마치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요셉입니다. 보이시죠? 화면. 지난 주중에 고장이 나서 새로 바꿨습니다. 이쁘게 하얀색이네요. 저희 교회에서 작년 여름에 미국 펜실베니아로 성막을 보고 거기에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 왔잖아요. 그때 모세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는데 내일 저녁에요.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같이 볼 예정입니다. 직접 8시간 운전해서 펜실베니아까지 가지 않아도 금, 토, 주일 3일 동안 그걸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댁에 있는 스피커보다 훨씬 소리도 좋고 물론 다 이 정도 스크린으로 집에서 TV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보는 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저녁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미 뮤지컬을 본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것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내일 한번 같이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미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들과 함께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에 보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자막도 있다고 하는데 혹 자막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니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들을 종합하면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씨름하는 동조자라고 불렀어요. 동조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씨름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 놨어요. 씨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근심과 걱정.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요, 열두 제자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저희가 어제 살펴본 여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본 니고데모 역시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씨름하는 동조자도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어요. 누가복음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처럼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자니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마치 찬송가에 있는 가사 같아요.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사람. 완전히 이쪽에도 완전히 저쪽에도 치우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살면서 한 번 정도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에게도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생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에 오늘 사건은 우리로 치자면요, 금요일 저녁 직전 한 4시, 5시 이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날을 넘기지는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히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요, 복음서 다른 곳에는 감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감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당돌히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다른 뜻은 겁없이 혹은 걱정 없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요, 생각처럼 쉽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당돌한 행동이었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겁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싹 사라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구약의 근거를 대고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승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나무에 달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던 그 일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시체는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 조의를 표하는 것도 반역자에게 동종하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조의를 표하는 것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이 준비해둔,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리는 건 역시 큰 희생이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새 무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기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그 무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참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질 때 가능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명망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던 이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었기 때문이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커밍아웃을 하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삶의 중심으로 바뀌었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오는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교묘하게 교차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날에 살펴본 바라바는요,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옆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처럼 어떤 신앙의 고백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 아닌 바라바였던 거죠. 믿음의 분량을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바라바의 믿음을 수치로 측정해 본다면 그냥 0인 것 같아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거기다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의 삶과 가족의 큰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역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혹은 수요 성경강의 기도회 참석, 각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 거기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까지 드리는 그러한 일,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억지로의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억지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의 여인들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반대로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언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 아래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가니까요. 강 위에 가만히 서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겠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을 빼면 물살에 쓸려서 뒤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인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이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그 일에 쏟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 신앙의 모습에 힘을 더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청파교회에서 사역하는 김기성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너무나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니고데모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사회적인 위치가 무너져도, 내가 쌓아온 부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장하는 그 일은 자기 부인인 겁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연약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이것을 통해 큰 희생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지는 그 일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라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 모두는요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지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바라바는 모르겠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과 분량이 다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요, 자기에게 허락된 모양이 있습니다. 너는 왜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가? 너는 왜 왼손이 올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냥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양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분량 역시도 다 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에는요,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한 것 같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아마 사람의 시선과는 똑같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다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에, 함께 세워져 가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을까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지심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보다 앞서려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앞세울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는 이 자리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히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결정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각자에게 다른 자기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짐을 기쁘게 받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순교의 그 잔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로 가는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물질들을 내려놓음으로, 포기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포기하여야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이 저녁에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귀한 피 흘림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름으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십자가 그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셨던 묵묵히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크기와 그 분량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꺼이 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